댓글에 뭐 괜찮냐고. 사실 제가 뭐 이런 라이브를 킨 이유도 이런 이유를 원스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켰는데, 원래는 좀 뭔가 원스분들한테 아픈 모습을 보이기가 싫어서 뭔가 걱정하니까 원스분들이,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많이 숨겼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그 전부터 이제 파스도 많이 붙이고 막 그랬잖아요. 목이 안 좋은 것도 알고 있고 원수분들이, 그쵸? 근데 이제 제가 그 이번 앨범 뭐 뮤비를 찍으면서 뭔가 귀까지 막 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병원을 한번 다시 가봐야 되겠다. 옛날에 몇 번 병원에 갔었는데 별 이상이 없다 그래서 좀 디스크 그런 전문 병원을 갔는데, 아 자꾸 또 밖에서 내 라이브 보고 있어서 다 들려. 그래서 전문 병원을 갔는데 목 디스크가 터졌다. 그렇게 돼서 컴백 일주일 전에 이제 저희도 알았던 거죠. 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일주일 전에 사실 목 디스크 시술을 해서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입원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연습을 정말 못했어요. 이번에 컴백 연습을 거의 못했죠. 아예. 그래서 뭔가 원스분들한테 그런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너무 저는 싫었던 거예요. 제 마음 알죠? 그래서 이제 회사와 상의 끝에 방송사에 이제 양해를 구하고 직캠을 안 찍는 걸로 얘기가 이제 그렇게 돼서 정연이 직캠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방송사 탓을 해가지고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원스한테도 그렇고 방송사 분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이것도 오늘 아침에 병원 가서 이렇게 주사도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원수분들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진짜 걱정 안 해도 되고, 저는 진짜 지금 좋아지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눈다리끼도 엄청 났고, 눈다리끼가 제일 문제, 목이 아니라 눈다리끼가 제일 문제.